안녕하십니까. 뷰티 뉴스 앵커 쿤입니다. 요즘에 남녀노소 주름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뷰티 뉴스에서 리프팅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김지현 기자. 리프팅 진짜 잘한다 그러는데. 김지현 기자. 김지현 기자. 현장에 나와 있는 김지현 기자입니다. 여기는 리프팅으로 유명한 라피네 의원입니다. 다른 병원과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리프팅으로 유명한 원장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 계신가요? 여기 이쪽으로 가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여기 계셨군요. 여기 라피네만의 특별한 리프팅 시술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고객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점이 실리프팅이 효과가 좋을지 아니면 레이저 리프팅이 효과가 좋을지 이거 두 가지들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실리프팅만 하더라도 8가지가 넘는 다양한 종류의 실들이 있고 레이저 리프팅만 하더라도 다양한 종류의 장비들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 다양한 실들과 다양한 장비들을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의 피부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 후 그리고 어떠한 시술이 더 적합할지에 따라서 시술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왜 라피네 의원이 리프팅으로 유명한 병원인지 이제야 알 것 같네요. 얼굴에 탄력이 떨어지고 나이가 드는 게 느껴지신다면 지금 바로 라피네 의원과 만나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 얼굴에 탄력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저 무슨 시술 할까요? 네, 핑커벨 리프팅. 네. 역시 라피네만의 특별함이 느껴지네요. 추가적으로 얼굴 라인과 볼륨, 탄력 등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면 라피네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